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2주 동안 보다 강력한 코로나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마련되면서 일선 지자체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수원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침 위반 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3천여 명의 공무원이 식사하는 수원시 구내식당입니다. 곳곳에 손소독제가 놓였고 마주앉아 식사하지 않도록 좌석 배치와 팀별 식사 시간도 조정됐습니다. 각 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회의는 대면이 아닌 영상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직자들도 퇴근을 하면 바로 집에 간다든지 또 대면 회의 같은 것은 영상 회의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각종 지침을 변화한 수원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 콜센터에는 좌석마다 가림막과 일렬 자리 배치를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발열 체크를 하루 두 번씩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운영 자제를 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전담부서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업종별 시설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 시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지역 자율방역단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